빛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와 어린이 주께서 지금 구해주 예수와 어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여 What?
깨고 원하셨던 마음속에 근심사 주의 소환 덤내 울어 슬픈 마음 이슬에 나도 주의 속에
한마디로 고난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벽옹성 같은 문제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질병의 신종 질병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도 분석이 되지 않는 처방약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도 썩었습니다. 물도 썩었습니다. 땅도 썩었습니다. 세부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썩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썩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대가 가까우면 반드시 질병이 만연하고 처치의 기근이 있으며 전쟁이 거쳐지지 아니하고 온갖 전염병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어떻게 하면 난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합니다. 또 오늘은 무슨 일이 또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하루 시작하면서 마음에 염려가 찾아들어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수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항상 마음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메림나오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림나오 따르십시오. 메림나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앞에 와서 염려하고 기도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로 말하는 너와 내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위대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각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그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믿음의 대표적인 롤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았고 땅의 복을 받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기한이 다하여 이 사람은 세상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75세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의 부인은 10년 토울인 65세에 남편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노부부가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는 향해서 갔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곳에 간 그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318명에게 종을 집에서 길리고 먹이고 연습시키는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가 장정들입니다. 얼마나 부자였길래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길래 지금 이 사회에도 최첨단의 시대를 겪고 있는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어느 국가에도 어느 왕정에도 한 사람 이 가정에 318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이 사람은 웃음을 주는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웃음을 주는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무수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평안을 주십니다. 사라라는 현모 양처를 하나님께서는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부부의 자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의 축복은 어떤 복을 받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를 두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사람의 믿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 사건 속에서 두 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75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 자손은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은 무수한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75세 때에 이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자식의 축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백세나 되어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100세, 지금의 나이와 동일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100세가 되면 마치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도 지탱을 못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마치 썩은 고목나무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인데 자신의 부인 사라의 모습을 봤더니 이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5년 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자손의 축복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이삭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주어진 이 약속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와 있나요? 내 머리에 와 있습니까? 내 귀에 와 있습니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인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성경 말씀은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하겠습니다. 그 씨앗을 어디 심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옥토에 심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이 말씀의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실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있다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내가 어떤 나이가 얼마나 많든 오늘 어떤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이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오늘 환상을 보지 않아도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믿음의 롤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떤 고난이 와 있어도 우리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와 있습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그대로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누가 일으키세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유로기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병이 날마다 하나님 아파서 주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하나님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지백체 오늘 요 5장 6부 관절고수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우리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이 바로 아브라함 후손인 아브라함 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했으니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약속의 하나님 오늘 시간 반드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가장 귀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신 후에 갑자기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다가 칼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때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생명과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이삭만은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 갔다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일찍 서둘까요? 일찍이라 말은 새벽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체할 수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는 고뇌에 잡혔습니까? 갈등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죽게 됩니까? 참혹하게 번제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살을 도려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 끔찍한 제사를 네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을 받았다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 아이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는 확신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능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의 평소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늘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죽여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죽이라면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능히. 능히 우리 하나님은 걷더니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100세 때에 자신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하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같아 바치려 할 때에 죽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내 몸이 죽었고 내 아내의 몸이 죽어있던 내 몸속에서 내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 아이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 죽인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 살아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무엇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 나는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분만 의지하면 오늘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분 내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 내가 믿고 구합니다. 오늘 주여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는 간절하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다시 부활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여 이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계적인 경제대국 하나님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세요. 이 나라에게 애국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합니다. 이 나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부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이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풍병의 정세가 어떤 것입니까? 반신불수가 됩니다. 마비 정세가 일어나요.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됩니다. 음식을 쓰고 수저를 하나 들어도 떨려서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걸음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비 정세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중풍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가정이 마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움직이지 못해요. 내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교회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따라하세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문제 해결될 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믿은 대로 되라. 그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살아온 성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완전한 믿음, 하나님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간증을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구했더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했더니 내 머릿속에 개인살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머리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생활 속에서 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확신에 찬 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환자 보시지 않았습니다. 정세 물어보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한마디 중풍병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약을 쓰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성별은 어떻게 되느냐, 정세는 얼마 동안 이 중풍병의 기간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너 믿음대로 될죠? 믿음이에요. 오늘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 단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 믿음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기도 들어갈 때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나는 응답받는 오늘 믿음이 확실히 찬 오늘 이 기도가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나 기적 같은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도 홍해 바다 같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지킬 만들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죽은 나사로 살려낼 때 내 가정에 하나님 죽어서 썩어버린 모든 것들이 환경이 살아나는 도움도 없는 것이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 현장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이 말씀에서 한 사건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내용이냐면 혈류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그 당시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됩니다. 12년 동안 여인 몸에서 피를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면 그곳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잘 씻지도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피가 늘 모자라서 이 피가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수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피가 모자라면 첫째는 빈혈증세가 일어나고 어지러워서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늘 누워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주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에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일반인들을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혈류증 여인인 것을 알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을 범한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인파 속에서 생명을 건 이러한 위험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 옷까지 손만 대우다 나는 치료받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옷까지 손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에 이 여인에게 옮겨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거기 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갈지어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딸이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너 믿음 칭찬하십니다. 너 구원받았다. 너 병에서 놓였다. 너 평안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 하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초신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소문을 누군가가 전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초신자도 이 믿음을 가집니다. 12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12년 동안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던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으니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의 기도가 들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한 가지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질 않아요. 저주가 오질 않습니다.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성경에 한두 군데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저주가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찬양하세요.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를 통하여 천국의 주인이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천일은 없어지겠으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되십시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